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보건소 건강 설명요정 아기새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서 진행했다면 오늘은 회사에서 잠깐 쉬면서 또는 탕비실에서 커피 타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엉덩이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동작이 어려운 분들은 의자나 벽을 짚고 따라하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엉덩이 강화에 도움되는 세 가지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옆쪽 엉덩이인 중둔근 강화에 효과적이고 두 번째는 뒤쪽 엉덩이인 대둔근, 마지막 세 번째는 전체적인 엉덩이 강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둔근 강화에 도움되는 동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간단하게 옆으로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면 되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동작이지만 주의사항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총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진행해 주셔야 하고 세 번째는 구부정한 어깨가 아니라 꼿꼿이 편 어깨, 꼿꼿이 편 자세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양쪽 10번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잡아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흔들리지 않고 여섯, 일곱, 아랫배 힘주세요.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볼게요. 자세를 잡아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랫배 힘주세요. 아홉, 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뒤쪽 엉덩이 운동입니다. 뒤쪽 엉덩이 운동도 간단하게 다리를 뒤로 차주면 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땅바닥에 붙어있는 반대쪽 다리 튼튼하게 지지해 주시고 아랫배에 힘 그리고 척추와 머리 끝이 쭉 일직선으로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작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발 바꿔서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발끝으로 원 그리기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힘, 아랫배도 힘, 척추와 상체는 곧게 펴주세요. 이 상태로 발로 작게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이것도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볼게요. 다리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지지하고 있는 다리의 힘, 셋, 넷, 아랫배도 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척추 길게,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해 본세 가지 동작 어떠셨나요? 회사에서 아주 간단히 할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죠? 우리 그러면 일상 속에서도 간단한 운동으로 우리의 허리 건강을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4인 가족이 할수 있는 도형과 동물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